미국이 예. 양털 깎기에 들어갔다. 자, 양털은 조금 나면 깎는 게 아니에요. 양털을 쫙 길러서 한 번씩, 1년에 뭐 그렇죠. 한 번씩 예. 자르잖아요. 자, 이렇게 아시아 하면, 외환위기 이럴 때도 양털 깎기론이 그,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뭐, 우리 제 눈에도 이거는 자산을 먹기 위한 양털 깎기라고 봐도 크게 지금 저렇게 강달러를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예, 오늘 인포스탁 데일리 최양호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뭐 재밌는 얘기를 너무 많이 지금 듣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재미로만 할 수는 없는 건데, 예. 또이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의적으로 뭐 러시아보다 중국을 딱 지목했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하고의 이 긴장관계는 또 중국 당대회 이후에 더 격화될 것 같은데요. 예, 이번에 이제 국제정세와 관련된 건데요. 지금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정말 일파만파로, 예, 우리 뭐, 김밥, 떡볶이 값뿐만 아니라 뭐, 금리까지 다 오르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지금 미국은 얼마 전에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를 보니까 러시아는 경쟁자는 아니고 역시 중국을 유일한 경쟁자로 지목을 했다. 그렇게 지금 이때 그런 거를 발표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네. 한번 붙게 된 얘기죠. 이제 선거 끝나면은, 이제, 모든 것은, 중국과의 주요한 지체 싸움으로 가겠다는 건 선전포고를 한것 같고요. 지금 이제, 미국 증시나 글로벌 경제계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지금의 이 미국과 중국의 이 싸움은 뭘로 표현이 되냐면,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그런, 이 금융 경제와 러시아와 중국이 갖고 있는 실물 실물 경제 경제에 지금 아주, 격돌이다. 예, 이게 격돌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해서 붙으면 누가 이길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금융 경제가 이길 것 같은데 살아남기에는 실물 경제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전쟁 나면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용이 없기 빵이 때문에. 필요하지. 그래서 이거는 한쪽이 진짜 꼬리를 내리지 않는 한 지금 뭐 어떻게 피할 방법이 없는데, 자, 뭐, 이 실물 경제에 사실 제일 큰 영향은 중국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너무 미국의 GDP를 지금 75%를 넘었거든요. 어느 나라가, 이제 세계 전쟁사를 보면요. 상대국하고 싸우는데 그 나라의 전력이 우리 전력의 75%가 되면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일본을 이제 조용히 안 해? 한 이제 혼나는 게 이제 플라자 합의하니까 그때가 60%를 넘을 때예요. 그거를 사실 일본이 잘 피했으면 지금 더 컸죠. 그때 한번 탁 밟았죠. 밟은 거죠. 완전히 밟아놓으니까 좀 이렇게 힘이 없는데 사실 뭐 중국을 그때 좀 봐준 거예요. 아이 참뭐 하겠어? 해봐 아이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죠. 그렇게 이제 왔기 때문에 지휘한 지체의 싸움은 그런 전체적인 스킴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금 있어서 러시아는 경쟁자가 될 수가 없죠. 그래요? 요번에 이제 해보니까 뭐 푸틴만 열심히 하지 뭐 지금 국민들이 쫓아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러시아의 그 뭐, 러시아가 사실은 뭐, 물론 원유는 가고 있지만 경제 강국은 아니고 군사 강국인데 까보니까 사실은 엄청 할말 없어요. 없네. 이런 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미국과 유럽 이 존이 옛날처럼 그렇게 친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 러시아가 괴롭힐 수 있는 거는 자기 동네에 있는, 유럽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스를 주니 안 주니 이런. 거기다가 가장 친하다는 영국이 또 브렉시트를 해버렸어요. 뭐, 거기도 지금 뭐, 가스가 없어갖고 지금 힘들고 그러지만. 그러니까, 아, 뭐, 러시아가 괴롭히면 우리는 못 괴롭혀. 옛날처럼 쿠바에다가 미사일 갖다 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에서 흘린 게 뭐냐면 핵한번 쓴다? 그러니까요. 뭐 웃기지 마. 니네 딱 장착하는 순간 우리가 다뭐 초토화시킨다든지 이게 돼 있는 거예요. 자신감이 있는 거군요, 미국은. 근데 중국은 땅덩어리도 넓어. 사람도 많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이제 지금 중국을 이 경쟁국으로 안 하고 조금만 놔두면은 대만을 뺏기게 생겼거든요. 아니, 완전 그 얘기 잠깐 가기 전에 러시아 얘기 조금만 더 하고 가면요. 그러면 역으로 좀 해석을 하게 되면
러우 전쟁 이런 데도 러시아가 뭐 핵을 쓰고 다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그렇게 안 가고 러시아는 뭐 어쨌든 종이 호랑이로 밀리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미국의 생각인 건가요? 오, 그렇죠. 네. 핵은 쓸래야 쓸 수가 없다. 네. 그거는 뭐 핵 쓰는 순간 그거에 10배 넘는 응징을 해야 되는 건 벌써 다 얘기가 돼 있는 부분들이고 야 유럽 니네가 좀 알아서 해. 야 나토 알겠니? 뭐, 나토에 내가 돈을 얼마나 주는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4억 불 8억 불씩 지금 주는데 네. 충분하잖아. 그리고 좀 아유 뭐 야 야 야 뚫고 맞고 왔으면 가서 니네가 한 대 치고서 그래서 뭐 내가서 소주나 한잔 하면서 풀어 뭐 이거 이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은 뒤에서 좀 웃고 있다. 뭐 무기도 소진하지. 네. 그다음에 뭐 가스 차단되니까 차가 그러면서 뒤에서 웃고 있다. 진실인가요? 그래서 지금 네. 최근에 나온 음모론 중에 제일 네. 큰 음모론이 뭐냐면 미국이 네. 양털 깎기에 들어갔다. 자 양털은 조금 나면 깎는 게 아니에요. 양털을 쫙 길러서 한 번씩, 1년에 그렇죠. 뭐 한 번씩 자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사실 외환위기 이럴 때도 양털 깎기론이 그, 있었잖아요. 예. 지금 미국이 하는 것은, 뭐, 우리 제 눈에도 이거는 자산을 먹기 위한 양털 깎기라고 예. 봐도 그게 지금 저렇게 강달러를 갖고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본이 막을 때, 예. 와타나베 부인들이, 저기 엔캐리 트레이드를 그렇죠. 했잖아요. 예. 지금은 스미스 부인들이 따라가려요. 예. 영국에 가서 집 사는 게 예. 미국에 지금 돈 많은 뭐 여사님들이 예. 지금 합의가 됐어요. 달러가 세니까. 세니까 일단 평균 30% 싸게 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예. 어깨에 뽕 좀 넣고 다니려면 예. 나 런던에 집 하나 있어 이거거든요. 예. 거기다가 지금 이태리 가서 명품 사보세요. 진짜 옛날에 사던 거 반값에 산단 말이에요. 60%. 거기서 쇼핑 쫙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래서, 이 스미스 부인들이 달러 트레이드 캐리를 네. 지금 하는 부분들이 있어갖고, 이게 사실은 달러 값을 쫙 올리고 자산 값을 어떻게 흔들고 하는 아주 뭐, 전형적인 양털 깎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무기 팔아먹어 뭐 다 하고 이러면서도 네. 지금 미국은 화장실에서 문 잡고 웃고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네. 많다. 그게 제가 들은 최고의 음모론 중에 하나인데 그런 징조들은 지금 네. 보이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네. 사실 승자라 그랬으면 예. 최고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나라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아니다. 아니다. 아, 예. 네. 누군지 아시죠?